안녕하세요. 백년이 발사 백년입니다. 오늘은 남자 헤어스타일 중에서 좀더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최근에는 손흥민도 짧게 뭐 신병 훈련만 받고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갔다 왔잖아요. 자, 우리나라 군대 육해 공군의 헤어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요즘에는 신진병영이라고 해서 옛날 군대보다는 조금 더 많은 면에서 좀 완화가 된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군인 머리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길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일반 사병들뿐만 아니라 간부 머리 있잖아요. 뭐 장교라던가 부사관, 하사관들 머리들도 굉장히 좀 스타일리쉬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장교 머리라고 해서 뭐 똑같은 머리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포마드 스타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 좀 많이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근데요, 안 변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해병대예요. 해병대 머리 스타일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육형 돌격머리라고 해가지고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병대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그니처 스타일로 아주 고정이 되어 버렸어요. 뭐 스타일상으로는 요즘에 하이엔 타이트나 아니면 아주 하드한 모이칸 스타일 또는 플랫탑 스타일하고 굉장히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달라요. 해병대에서 이 머리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돌격머리로 아주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머리 스타일을 고집을 하고 있고요. 좀 뭔가 강단 있어 보이고 고집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옛날에 이 머리를 곤조머리라고 했어요. 곤조라는 게 일본말로 고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이나 또는 전투 중에서 머리를 다쳤을 때 머리의 치료를 쉽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돌격머리의 모양을 보면요. 이 모서리 옆에 튀어나온 모서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그런 스타일이고요. 앞쪽으로 뚜껑이 좀 져있는 듯한 스타일로 짧게 친 머리를 바로 돌격머리라고 합니다. 스타일상으로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하이엔 타이트나 또는 하드한 모이칸 또는 플랫탑 스타일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달라요. 그 디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돌격머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하이엔 타이트는 윗머리가 훨씬 길고요. 하드 모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이 머리가 더 짧고 윗머리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길어지는 스타일이 바로 모이칸 스타일입니다. 근데 돌격머리는 전체적으로 다 짧죠. 그리고 앞쪽으로 좀 스타일이 모여 있어요. 뚜껑처럼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탑하고 비교를 했을 때 플랫탑은 이각 모서리가요 각이져 있어요. 그리고 윗머리가 평평합니다. 하지만 이 돌격머리는 그냥 동그랗게 뚜껑처럼 앞쪽으로 짧죠. 옆머리는 하얗게 치고요. 요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좀더 참고가 되시겠죠? 실제로 많은 해병대원들이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을 가가지고요.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미용사가 이 머리 스타일을 해병대 돌격머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군인 머리처럼 해주기도 하고 해서 제대로 해병대 머리를 제대로 못 자르고 나온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해병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많이 안 하고 굉장히 특이한 머리잖아요. 그러니 모르면은 못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중학생 때부터 저한테 머리를 맡겨왔던 학생인데요. 그 친구가 벌써 이제 성인이 돼서 군대 해병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한참 전에 제가 입대를 할때 머리를 밀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휴가가 다 막혀 있다가 최근에 풀려가지고 첫 휴가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하러 왔는데 양해를 구해서 그 친구에게 촬영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군대에서 이발병이시거나 아니면 해병대원이신데 머리를 해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짧은 머리 스타일을 이발을 하고 싶은 분들, 이 작업 순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분들도 이제
3일에 한 번씩 이 머리를 팍팍 민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네. 무겁다 진짜. 저희 분들은 이제 머리를 조금 길게 넘겨. 근데 이렇게 가면은 기압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압이라니? 아, 저희 이거 이제 그 기압지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제 잘하는 사람을 기압이라고. 아, 아 그래? 네, 그렇습니다. 아, 머리가 기압이야, 막 이런 식으로. 기압이라고? 그렇습니다. 기압이, 아. 기압지다.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발이 끝났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하드하게 밀어 올린 스타일인데 이 모서리보다 더 많이 올라간 머리고요. 앞머리 뚜껑져 있는 머리죠.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일반적인 군인 머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 차이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 빡세기로 유명한 부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해병대가 그 안에 속하는데요. 그 해병대만의 독특한 그 문화가 바로 이 돌격머리입니다. 이 헤어스타일만으로도 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인한 헤어스타일이죠. 군인 티를 안 내려고 막 해도요, 머리만 보면 이 해병대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진짜 해병대가 아니면은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머리이기는 맞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 머리를 해달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에서도요, 파생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 이 돌격머리가 길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또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모이칸 같지만 모이칸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른 앞머리 쪽이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일반 모이칸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스타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돌격머리를 알려드렸는데요.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겼다, 그 모양을 좀 알고 계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백년이었습니다.